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은 너무 맑은 날입니다. 원래 비도 많이 왔고 더위도 많이 심했는데 오늘은 아주 참 서울 가을 같은 날입니다. 차를 몰고 시내 나가니까 창틈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 너무너무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영상교제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귀한 여러 가지 간증들을 줬는데 오늘도 우리 간증과 함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 967회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가을은 거두는 기쁨을 주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가을이 주는 또 다른 기쁨은 바로 나누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 큰 은혜 그리고 사랑 가까이 또 널리 나누시는 행복한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김재홍 IYF 교육원장이 말레이시아 동부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사라와 교육부 장관의 초청으로 천여 명의 영어 교수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마인드 강연을 했고 28일에는 사라왁주의 수도인 쿠칭에서 청소년부와 관광부, 예술부, 문화부, 체육부 장관들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인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쿠알라룸푸르 시청 임원 및 직원들 그리고 경찰청 본부에서 200여 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마인드 강연을 했으며 강연을 들은 임직원들은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을 시행하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30일에는 CLF가 열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번 김재홍 IYF 교육원장의 마인드 강연 일정들은 앞으로 말레이시아 선교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쁜 소식 부천교회 김기성 목사와 전도팀이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통가왕국으로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도착한 28일 저녁, 통가왕국 36개 섬 전역으로 방송되는 기독교 방송 채널 베리TVN 방송국 사장과 면담했고 방송 설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둘째 날인 29일 오전에는 시온분 파투시아 법무부 장관과 세미시 제임스 교정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도소 간부 및 경찰, 군인 대상으로 마인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사무엘 알키리시 포히바 총리와 면담해 몸이 아픈 총리에게 안수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9일 저녁부터 이틀간은 교도소 홀에서 재소자 성경 세미나를 개최해 100여 명의 재소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는 교도소 내 신학교 개교식을 했습니다. 9월 1일 오후에는 법무부 장관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IYF 마인드 강연을 소개했고 각 부서의 장관들로부터 지속적인 교육과 협력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김기성 목사 일행의 통가왕국 방문이 남태평양 섬 지역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9월 1일 기쁜 소식 상파울로 교회에서 500여 명의 현지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CLF가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이번 CLF에는 굿누스코 봉사단, 마인드 강연, 칸타타 등 기쁜 소식 선교회의 대표 활동을 부스로 꾸며 소개했고 한국의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 임민철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브라질 CLF는 브라질 현지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진행됐고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일하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Pela excelência da igreja, o jeito que você trata as pessoas, a recepção, eu juro, eu fiquei impressionada. Que o que vocês precisaram da Expo Cristã, da Rede do Bem de mim, para divulgar o Evangelho, para alcançar mais pessoas, para entrar na casa de mais famílias, e nós vamos fazer, sem pedir nada em troca. A única coisa que a gente quer em troca é o amor de Jesus. Falando de novo, quando o amor entra no coração do ser humano, vidas são transformadas. Então, o que a Rede do Bem puder fazer? Unindo com a igreja, unindo com vocês, para a gente agradar o coração do Criador, a gente vai fazer, em nome de Jesus. 브라질 교회 성도들은 CLF를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간증을 전했습니다. 9월 2일부터 5일까지 기쁜 소식 광명교회에서 나도 예수와 함께라는 주제로 박희진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매시간 15명 이상 총 40여 명이 새로 참석했습니다. 리오 문다냐와 양천교회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고 강사 박희진 목사는 에베소서 2장 등을 통해
한 사람을 오름에서 이끌어내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광명교회 측은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말씀이 선포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발견한 성도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복된 신앙을 할 것이 소망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고 동물들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방주를 향해 나아오듯이 많은 분들이 초청이 되어졌고 또 그분들 중에 새 생명을 얻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세계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일들을 본다고 하셨는데 이 복음 집회 과정 속에서 큰 소망과 기쁨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광명교회 성도들은 세미나 이후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해 만남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지난 9월 1일 가족과 함께 떠나는 마음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마인드 힐링 뮤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밴드 하모닉스와 실버대학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지난 여름 캠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휴대폰 속 가족 사진 등을 가지고 사람들과 공유하며 가족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또한 손은진 자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며 간증했고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는 진정한 행복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 서로 교류할 때 찾아온다고 전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이런 것도 하니까 마음이 훈훈하고 가족 같은 마음이 들고 내 안에 이제 뭐랄까 그 답답했던 마음이 이렇게 자유롭게 열리는 것 같고 좀 내가 이렇게 갇혀 뭔가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확 이렇게 열리는 기분이 들어요. 인천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에 말씀이 꽃피워져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2박 3일간 하반기 IYF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 MT가 기쁜 소식 여수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개강을 앞둔 학생들이 마음에 말씀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 이번 MT에는 굿뉴스코 동문들, 서부아프리카 학생들도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웠던 이야기나 한 학기 동안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했고 특히 마인드 서적, 마음밭의 서서를 읽고 자신의 마음에 대해 사고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해수욕장을 방문해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겼고 저녁에는 박희진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룹 모임 시간에도 학생들은 평소 신앙생활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나 어려움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열린 마인드 컨테스트에서는 목포대학교 박주훈 학생이 1등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에 이제 박 목사님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마인드 강사가 되는 그런 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아,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 또 준비하실 기회를 주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또 보상을 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했고 또 이번 경연대회를 하면서 좀 더 꿈에 대해 다가가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과 함께 새학기를 시작한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들의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진주 지역에서도 대학생들의 하반기 MT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 2일간 합천 오도산 자연휴양림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MT는 자연 속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며 말씀을 듣고 또한 굿뉴스코 동문들도 참석해 선후배 간의 교류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오후에는 물놀이, 요리 경연대회 등 친목을 다지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 모임 시간에는 방학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을 나누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진주교회 담임 오세재 목사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 하나님이 후반기에 진주 지역 대학생들을 통해 각 학교마다 큰 복음의 일들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MT는 이튿날 합천 영상테마파크를 방문해 다같이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진주 지역 대학생들은 이번 MT를 통해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앙을 아주 쉽고 단순하게 놨는데 사탄 우리 마음속에 많은 일을 해서 우리 생각을 성경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서 성경이 쉽지 아니하고 어려운 것처럼 힘든 것처럼 신앙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내가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 내 다리가 다 말랐는데. 병자가 그렇게 아마 생각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빛이 사람의 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면 하나님이 저 땅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꽃이 피게 하고 땅 열매가 맺어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말하고 전혀 다르지요. 전혀 다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하고 다릅니다. 우리 말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바라는 말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말씀 안에서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보면 아니 뭐라고? 날 보고 걸어가라고? 내가 다리가 말랐는데 어떻게 걸어가? 말도 안 돼. 이제 거기서 내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싸우는 거죠. 모든 사람 마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뭐 돼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모르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나는 걸어가고 싶지만 달려가고 싶지만 내 다리 다 말라서 못 걸어가요. 안 돼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내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둘이 싸움을 하는데 내 생각이 이겼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아이고 예수님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안 돼요 하는 그 생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서 병자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이기신다면 내가 다리가 마른 게 무슨 문제가 돼? 내가 걸어가지 못하는 뭐가 문제가 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 말씀 이런 잘 들고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겠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죄를 사는 것이 그게 너무 쉽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 우리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만상 로마서 3장 24절 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난 죄인이야. 나 의인이 아니야.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그게 이제 우리 이유,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넌 요단강 일곱 번 몸을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나만 자고 자기 생각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내 문둥병이 그렇게 깨끗하게 돼? 열왕기하 7장에는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써아이 한 세겔, 보리 두 써아이 한 세겔 하랴. 왕의 장관은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사탄은 오랫동안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으면서 인간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전부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 심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 생각이 틀린 걸 알고 내가 악하고 더러운 걸 알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놀랍다는 사실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안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걸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값없이 아무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얻은 자 됐다 하나님 우리 의롭다고 하셨다면 하나님 날 의롭다 하셨어 그러면 내가 의롭네 내 죄가 사해졌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못 받아들여도 인간의 마음속에 일을 해서 아니야 난 죄인이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여호와의 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고 우리 길하고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 길이 옳습니다. 아니 하나님 길이 옳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충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이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를 씻었다면 씻은 게 맞고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고 예수님이 걸어가면 걸어가는 게 맞고 예수님 포도주는 포도주가 맞고 이 미련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큰 악입니다. 물론 하시는 주님 하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 다 이해가 안 가지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날 보고 걸어가라고요. 말도 안 돼요. 다리가 다 말랐는데 그렇지 저분은 예수님이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럼 저분은 걸어가면 걸어가보자 걷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다리에 막 힘이 생기면서 야 내가 걷는구나 나만 자고 요단강에 목욕한다고 내 눈이 나을 수 있겠어? 차라리 다메섹 강의 물이 더 낫지 그런데 한번 식인들 한번 요단 읽어보면 목욕해보자 하니까 와 깨끗하게 나왔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주관 그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그냥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까지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난 의로운 거야. 내가 볼 때 못 걷지만 다리가 말랐지만 예수님이 걸으라면 걸으면 돼. 내가 볼 때 무리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라면 포도주가 맞아. 내가 볼 때 야이로 딸이 죽은 게 사실이지만 주님이 잔다 하셨으면 자는 게 맞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생각보다 예수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도 안 되는데 그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이고 거룩하다면 거룩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 동일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 나오신 말씀이지만 우리를 통해 또 나오면 그 말씀 역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내가 예수님 말씀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이 말도 예수님 말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는데 걸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걸어가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펴서 놓고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세요. 그럼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밝아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힘이 있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보리떡 다섯 개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 손에 잡히면 5천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기쁜 소식 천안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이 행복을 맛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기쁜 소식 천안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기쁜 소식 천안교회. 1984년에 개척된 후 올해로 벌써 24년이 됐다. 그동안 천안교회를 통해 신실히 일해오신 하나님. 최근엔 여름 캠프와 성경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9월 2일부터 3박 4일간 성경 세미나가 열렸다. 참된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성도들은 신방을 다니고 전단지를 돌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주님이 주신 복음을 향한 마음 덕분이었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름 수양회를 마치고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전체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전체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님들 마음이 모아졌고 또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신방 위주로 전도를 했고요. 그 신방 가면서 초대했던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오시는 것을 제가 보았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신방 갈 때는 좀 딱딱했는데 결국은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회 문을 들어오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일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노예 방주에 그 짐승들을 이끌어드린 것처럼 그 초대하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름 캠프 직후 성경 세미나 기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저녁마다 기도회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마음에 이끌려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이끄시는 걸 보며 성도들은 그저 감사해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짜에 집회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이제 형님이 수양에 참석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 주일날 하루만 참석하고 이제 나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행을 나주가 이제 누나가 계시니까 가기로 약속까지 다 하고 차표도 다 예약을 해놨는데 저녁에는 참석을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저녁까지 참석하게 되고 그래서 저녁에 참석함과 동시에 이제 거기 이제 오세진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아 내가 나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집회를 3일 동안의 집회를 다 참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집회를 참석하면서 말씀 도중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이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예. 주일 예배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 갈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와서 서성교회 그 목사님이 또 교제해 주시면서 복음도 전해 듣게 되고 또 구원도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뻐서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나는 진짜 그냥 갈래? 이렇게만 했지. 가자, 가자.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큰 은혜를 또 내려주셔서 근데 아직 한 아들이 더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될 거고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주셨다 그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전에도 뭐 듣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회개하고 죄송한데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 교회 와서 엄마 둘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신기하더라고. 엄마가 이렇게 이 교회 나와서 좋다고 하시니까 엄마가 좋다고 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궁금했고 그래서 나왔는데 좋으신 분들 되게 많고 엄마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좋았어요. 박동민 형제의 어머니는 10년간 교회를 떠나 계셨다.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키려고도 해봤지만 안 됐고 그래서 어머니는 안 된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성경 세미나를 준비하는 동안 종과 교회의 마음을 흘려받게 됐다. 그렇게 어머니를 초청했고 어머니가 교회에 오셨다. 우리 어머니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위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번 집회 또 하나님 교회에 돌아오게 막으실 이유가 없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형편을 인정했던 마음이 벗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 일어났어요. 제가 합창단을 하거든요. 이제 집회 첫날에 합창을 서는데 이제 첫 곡을 불렀어요. 근데 뒤에서 제가 많이 본 듯한 분이 문을 열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셨어요. 근데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제 마음에 너무 컸어요. 나는 안 된다는 내 생각을 믿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박형제에게 지혜를 주세요 했던 그 지혜가 목사님의 간증을 떠올리게 했고 그 간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 마음 속에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 집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믿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두고 종의 마음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 어머니를 이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 마음 속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박동민 형제의 어머니 김미혜 자매. 아들과 교회의 기도 속에 이번 성경 세미나를 계기로 교회에 돌아오게 됐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삶의 결과는 실패뿐이었고 이제는 교회와 종을 신뢰하게 됐다. 정말 나로 말미암아 살았던 모든 삶이 참 아무 의미도 없고 헛살은 그런 정말 가치도 없는 그런 삶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으면 간간히 복음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참 예수님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는데 말씀마다 다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룻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이 배는 자들에게 이제 은혜를 입히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체들이 또 내가 이제 은혜를 입어야 할 부분은 지체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하겠구나. 또 종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고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이제는 마음에서 죽어도 이제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죠. 룻이 나오미에게 정말 저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있고 죽는 곳에 내가 같이 죽겠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기쁜 소식 천안교회에는 여러 가지 소모임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직장 내 성경 공부, 실버대학, 아기 엄마들 모임까지
여러 부서에서 크고 작게 만든 모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천안 아기 엄마들의 모임 엄마랑.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육아의 고민들을 나누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장이 되고 있다.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육아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는 동안 위로와 힘을 얻는다. 다른 것보다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으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친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엄마들을 만나면 그렇게 딱히 할 이야기가 많이 없었어요. 뭐 사실 뭐 집안 얘기라든지 뭐 시댁 얘기라든지 거의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모임에서는 아이들만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반 전문가가 되고 있는 그런 엄마들의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실버대학. 작년 겨울 실버잔치를 통해 개설된 후 컴퓨터와 한글, 댄스 등 6개의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실버들에게 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시간. 많은 실버들이 실버대학을 통해 행복한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노년을 보내고 있다. 종의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노년을 아름답고 행복하게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노인들의 마음을 이끌어드리고 또 노인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소망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한 복음 앞에 이런 실버대학을 통해서 저희들이 쓰임을 받고 함께 이분들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실버대학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두현 장로. 동물 약품, 영양제, 사료 등을 수입하거나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다. 전두현 장로는 회사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임을 하고 있다. 수년 전 하나님께서는 전 장로에게 직장에서의 일도 복음을 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다. 네, 저희가 처음엔 3명의 직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뭐 모임이나 이런 거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직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늘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마음을 받아서 좀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한 수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8시에 성경 공부 및 기도의 모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면서 우리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지 좀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가 또 같이 일하는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복음 앞에 또 하나님이 이 직장의 주인 우리를 이끌 부분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또 일하고 싶어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됐고요. 현재는 한 13명 정도 직원이 함께 우리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직장에서도 복음을 위해 일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복을 입혀주셨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친구의 생명을 얻은 것이다. 전두현 장로의 30년 지기 친구인 김학필 씨. 주식으로 모든 것을 날린 후 죽기로 결심했을 때 마지막으로 전 장로를 찾아왔다. 최근에 또 너무 어려워해서 제가 수양회를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수양회를 갔다 왔고요. 30년 지기 친구니까 한번 그 친구의 삶도 봤고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잘 되어있고 같은 업종을 하면서도 친구는 형편이 굉장히 좋았고 저는 진짜 죽을 수밖에 막 죽음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보자. 그래서 이제 이번 수양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그렇게 여름 캠프에 참석하게 된 김학필 씨. 말씀을 듣고 복음의 확신을 가진 후 형편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마음에는 참 평안이 자리 잡았다. 마음은 상당히 편해요. 모든 게 지금 뭐 현실적으로 제가 형편이 뭐 수양에 가기 전이나 아니면 후로 봐서
제 뭐 형편이 이렇게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 되겠구나. 지금이 제일 나쁜 상황인데 이거보다 더 나쁜 상황까지는 안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죠. 주식회사 프라미스 슈얼즈 대표이사인 이청근 집사도 직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사업이 어려웠던 시절, 신앙에도 회의가 찾아와서 더욱 힘들었던 그때 기쁜 소식 선교회를 만나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 이후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면서 매월 전 직원이 모이는 모임에 김진수 목사를 초청해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직원들과의 모임에서 마인드 강연도 한다는 이청근 집사. 복음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믿고 있다. 사업하는 형제들은 박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하는 형제들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 사업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그 말씀을 하실 때 아, 예. 저 말씀이 어렵지만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는 이 장소가 이 사업체가 이 사업체를 통해서 단 한 영혼만 구원을 받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교회라고 생각, 사업체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종이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라면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름답게 해주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 발명전시 나가서 금상도 받고 KBS 발명합시다 방영도 되고 이제 기사도 되면서 지금 이제 대리점들도 이제 좀 아름답게 잘 펼쳐지고 있거든요. 사람을 볼 때 직원으로 보지 말고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제가 신실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이 사업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사업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냥 흉내를 낼 뿐입니다. 기쁜 소식 천안교회에 시무하는 김진수 목사.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천안교회의 주인으로 일해 주심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예, 제가 천안 온 지 2년이 되어졌습니다. 2년이 되면서 올 때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안은 참 좋아. 저는 다른 아무 생각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천안에 왔습니다. 그래 천안에 내가 보이는 세계도 있고 내가 듣는 세계도 있지만 천안이 좋아하는 그 말씀이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을 다 이겨줬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요. 제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병든 것만 정확히 알고 나니까 의사를 믿고 의사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듯이 제가 저 자신을 성경에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일을 하시면 천안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능히 일을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복되고 누구를 대하도 참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천안교회에 와서 이 사역을 하면서도 늘 행복하고 주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형제 자매들 앞에도 천안은 참 좋아. 어떤 문제가 있고 형제들 와도 천안은 좋아. 그것 하나가 모든 것을 이겨주시고 마음을 평안케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이 천안교회 주인이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게 주 앞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느 빛보다 밝은 말씀의 빛이 비치는 기쁜 소식 천안교회.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빛이 이겨주실 것을 믿기에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소망스럽다.
요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월드캠프, CLF, 또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참 여러 나라들이 기쁜 소식 선교회와 함께하고자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그 덕에 우리 교회 사역자님들은 복음의 대사가 돼서 전 세계 곳곳을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교제의 초대석 기쁜 소식 부산대형교회 임민철 목사께서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어디 브라질? 예,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다녀왔습니다. 아, 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래, 굉장히 많은 성황을 이루었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말씀을 잘해서가 아니라 인물이 좋아서 인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농담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그 귀한 일이 그 브라질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목사님. 이번에 월드캠프 이후에 목사님께서 역대상 12장 이야기를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셨는데요.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렀을 때는 600명으로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냥 자기 속에 안일하게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갔을 때 34만 명의 하나님의 군대가 돌아왔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좀 가르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떠나기 전에 브라질 교회에서 CLF를 500명을 모아야 됩니다 하고 그 마음을 따라 전달을 이렇게 했는데 CLF는 참 예, 목사님들 예, 예. 예. 그런데 브라질 교회 성도들이나 또 우리 김범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한번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초청을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600명이 왔습니다. 아, 예. 그래서 교회까지 찾아오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야, 교회가 하는 그 이 말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구나 하면서 찾아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기독교를 대표하시는 목사님들이셨고 특히나 거기에 오신 그 2018년도 기독교 엑스포가 브라질에서 열립니다. 거기 대표되시는 분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그 자리에 와서 좀 전해달라 하시면서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2019년도에는 하루에 1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예. 그 자리에 목사님을 초청하려고 10월 대전도 집회 한국에 오시겠다고 아, 예. 직접 그래하십니다. 사실 저는 장로교 다니면서 늘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가 19살 때 말씀 속에서 내 죄가 사해진 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피로 사해졌다는 사실이 뭐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대구에 와서 많은 목사님 만나봤지만 어느 목사님 한 분 나 죄삼을 확신해야 하는 목사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죄인이라고. 왜 그럴까. 서울의 목사님들은 공부도 많이 하신 목사님이 다르겠지 와서 뭐 봐도 서울에 있는 목사님 전부 다 우리가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이냐고 의인은 음란이 하도 없다며 그저 그런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봄에 처음으로 뉴욕에서 뉴욕에 있는 미국 목사님들을 초대했습니다. 한 800명이 작년 3월에 초대해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뉴욕 교회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깜짝 놀라면서 그걸 잘 못 믿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뉴욕에서 했고 작년에 가을에는 저들이 그 홍콩에서 1,150명의 동남아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였었는데 다 기성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세요. 신학교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모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런 걸 몰랐다. 죄인인 건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앞뒤가 맞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몰랐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행사가 저들이 일을 하면서 특히 케냐나 탄자니아나 우간다, 아르헨티나 이런 데 큰 교회 지도자 되는 목사님들이 오시고 러시아나 또 다음 인도나 아프리카 이런 많은 목사님 오시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월드캠프를 할 때는
청소년 행사인데 말씀드린 목사님들 826명인가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막 너무 놀라웠습니다. 목사님이 그 처음에 그분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놀라는 그런 장면이 좀 연상이 되죠. 너무 놀랍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 좀 표현해 보세요. 사실 저희들은 목사님께서 자주 우리 목회자들에게 세계 최고의 목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늘 우리가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세계 최고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최고라는 마음이 없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없는 그 기독교 대표 목사님들이 오셔서 늘 우리는 듣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들이 의롭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처음으로 접하는 것 같습니다. 늘 설교하시고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던 분들 마음에 아 내가 이미 의롭구나 이미 온전하게 하셨구나 이 복음이 마음에 전달이 되면서 우리 성교회나 목사님이 갖고 전파하시는 이 복음을 배우시려고 다들 한국을 사모하시고 또 한국의 캠프에 오시려고 하고 그런 걸 볼 때 우리도 덩달아서 최고가 되고 너무 놀라운 마음이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너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너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담이 되어 있는데 죄가 있다고 하면 담을 쌓아놓고 있는 건데 신앙생활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모르고 주여 죄인입니다 거기만 빠져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얼마 전에 한국에도 장로교 한 목사님이 지난 여름 수양회 때 혼자 그냥 찾아오셔서 우리 말씀을 듣고 아 이제 내가 죄를 사함받아 그렇게 기뻐하고 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놀라웠는데 한국에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단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점점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먼저 문을 여는 게 너무 이상하고 외국에서는 정말 귀하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피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조금. 피지는 사실은 감리교가 피지를 이렇게 국교처럼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교단인데 감리교에서 우리 성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한국에 참 복음을 전하는 박옥수 목사님이나 기쁜소익 성교회가 있다. 근데 주변에서 이제 우리 성교회를 좀 나쁘게 음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피지로 돌아가셔서 무슨 소리냐 내가 직접 기쁜소익 성교회 말씀을 들어봤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이 교단 차원에서 우리 성교회와 함께 이제 길을 이렇게 열고 같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감리교 총회가 있었는데 이제 피지에서 그 총재단들이 와서 이제 그 행사를 마치고 우리 집회에 오시기로 이제 그 월드캠프에 오시기로 계획을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 성교회와 길을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지금 피지는 매달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부 아이들까지 우리 성교회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 교회 어떤 그 자매님 남편이 있었는데 자매님이 저희들 교회 나오니까 주변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 정말 안 되겠구나 해서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답니다. 제 아내가 기본소에 선교에 나간다 그러니까 아 큰일 났다고 그거 안 된다 못 나가라고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온 목적은 난 기본소에 선교를 잘 모르는데 어떤 점이 나쁘냐고 그걸 알시면 내가 내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그걸 내가 배우러 왔다 그걸 왜 모르느냐고 세상이 다 아는데 세상이 다 나는 잘 모릅니다 교회 잘 모르는데
기쁜 소식 순교회가 뭐가 잘못된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 말할 필요가 있느냐고. 세상이 다 아는데 그걸 뭐 두 번 얘기할. 아니, 세상이 다 알아도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아,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냐고. 다 아는 건데. 당신 잘 모르지요? 모르면 안 그러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내가 난 정말 모릅니다. 아, 그분 남편 되시는 분이, 야, 이분들 정말 모르면서 안다면 이게 이렇고 나쁘다, 이렇게 나쁘다, 그 이야기 왜 못해주느냐고. 결국 그 사람 이야기를 못해서 그 남편이 마음을 열고, 아, 기본소에서는 참 좋은 교회인데 피박을 받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네. 직접 남편이 저한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정치 목사들이 그냥 자기 다름의 그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들 또 특히 한국 교회가 많이 어수선하고 좋은 인도자가 없어 한국 교회가 방하고 있는데 서로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들어보고 나쁘면 그건 틀린 것 같다. 성경 이렇게 이야기 대화할 수 있고 그런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이단으로 매도하는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깝고 하나님 보실 때도 참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는 저희 기쁜소의 선교회를 여러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 아닌 분들도 보고 참 건전하고 좋다고 하고 특히 외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네. 우리 선교회 와서 배우려고 해마다 많이 한국을 방문하고 특히 지난 여름 월드캠프 때 약 800여 명의 네. 목사님 오셔서 참 너무 신기한 겁니다. 브라질에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시간 같이 해서 안 받고 그분들의 반응 네.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놀라워 하시고요. 국내에서는 정말 우리를 만나보지 못하고 특히나 목사님 만나 뵙지 못한 분들이 그렇게 음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목사님을 뵙고 월드캠프 때 해외에서 뵙던 분들은 너무 본인들이 이제 우리 선교회를 알리는 분들이 되셔서 이번에 한국 월드캠프에 오셨던 분들이 다 홍보하셔가지고 브라질에서 예예 예. 그래서 저들 그곳에 우리는 몰랐는데 만 명씩 모이는 교회 목회자들이 후에 이제 자기 교회를 초청을 해서 이번 주일 예배 때도 이 목사님들이 아예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으시고요. 현재 우리 선교회는 CLF에 작년에 우리가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24,800명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반기에만 7월 달까지 25,800명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후반기에는 저들이 5만 명이 넘게 우리랑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할 거라고 대부분 큰 교회 총회장 네네. 되신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이번에 저희들 그 멕시코 제가 캠프 때 관정 들어보면 예, 예. 참 외국 목사님 솔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나 이런 거 정말 몰랐다. 예. 이번에 제 사암 받았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 예. 너무너무 한국 교회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마음에서 좀 이렇게 진지한 회개 운동한다고 회개한다고 뭐 행사하고 하지 말고 조용히 돌이키고 그냥 자기 아니면 다 틀린 걸로 매도하는 네. 그런 정치적인 목회자가 없었으면 한국이 훨씬 더 아름답게 되어가리라고 확실히 믿음이 듭니다. 네. 앞으로 지난 이번에 브라질 집회 말고도 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에 대해서 좀 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콜롬비아는 목사님께서 작년에 그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셔서 이분들이 캠프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캠프에 오셔서 왜 이렇게 적은 장소에서 캠프를 하시느냐. 우리가 정부가 이런 장소를 빌려서 캠프를 해드리고 싶다. 아, 우리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이 이제 작년에 우리가 열렸던 게 필리핀 마약 환자 60만 명이었는데 네. 필리핀은 반군 피해자가 900만 명입니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예, 콜롬비아가. 예. 거기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승낙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 반군 피해자라는 것은 7살, 8살, 9살 된 네.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잡혀가서 반군의 활동을 하고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네요. 총 쏘는 것만 사람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반군이 있는데,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께서 그 마약과의 전쟁을 했는데, 실제 마약 중독자도 문제가 크지만 마약이란 그 어마어마한 판매간 돈이 반군의 손에 들어가서 그걸로 더 정부가 더 좋은 무기를 사가지고 정부 대처하고 하기 때문에 나라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지금 이제 방군도 좀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잘 안 되는가 보지 아직까지. 예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주 정부가 나서서 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성장하신 분들보다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을 좀 하자고 제안을 해서 예. 이번에 우리 월드 캠프 때 중남미에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60명이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와서 한국에서 마인드 교육을 한 달 동안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직접 이제 이분들이 정부와 손을 잡고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지금 짜고 있습니다. 네. 그래 짜게 되면 그분들을 직접 학교에 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굿뉴스 미션하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마인드 교육과 이 복음이 또 특히나 캐톨릭을 믿는 나라라서 성경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자유롭고 예. 아주 좋은 결과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들 선교회 안에서 CLF라고 해서 잔잔한 역사 일어나는데 전 세계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한 지 오래됐지요. 그 요한 웨슬레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예. 다시 미국 선교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오늘 알데스 게이트 조그마한 교회 가서 아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가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해 거듭났는데 목사라고 해 다 거듭난 건 아니고 장로나 신도 다 거듭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 들어왔을 때 그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이 안타까운 것은 참 많은 사람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저 많은 고통하고 죄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죄를 사해서 우리를 깨끗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죄인이라고 자꾸 그렇게 교인들 죄인을 만들어서 죄수에 고통하도록 해서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통곡하고 눈물의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런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산다면 한국교회가 훨씬 더 힘있고 교회도 더 장성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여행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CLF를 요청한 나라들이 많고요. 예. 또 마인드 교육이나 이걸 때문에 사실 지금 월드캠프 이후로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은 쉴 시간이 없이 이렇게 해외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 여름 수양회를 계기로 우리 선교회가 대략 한 12%, 15% 정도 성장을 이렇게 하면서 국내 교회도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예. 해외에도 더불어서 이렇게 크게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들은 이제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해외에 있는 이런 목회자들을 어떻게 양성을 할 건지 우리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저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저를 어떻게 성경 이렇게 쉽게 이해하느냐고 그래서 성경은 알면 쉽다. 모르면 어렵지. 뭐든지 그렇지만 성경은 더더욱 그렇다고 그랬고 성경을 그러면 그런데 눈이 떠 성경이 보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어하고 기뻐 이런 일들이 하나님 허락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네. 원래 한 몇 개 나라 좀 다녀오셨습니까? 임 목사님은? 올해 한 30개 나라는 갔다 온 것 같습니다. 항공회사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 목사님 말고도 저희 선교회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그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 여기 자료 화면도 많이 남아 여러분 네. 보게 될 줄 압니다만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죄사함을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나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 회개는 하는데 죄사함이 안 돼요. 죄가 그냥 있는 사람 말고 눈처럼 죄가 휘어지는 죄사 얻게 하는 그런 회개가 한국 전국에 이렇게 정말 휩쓸러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죄사함 받고 기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다신 죄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안에서 복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자매님은 언제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저는 1995년 대학교 4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날짜 받았다고 그러면 이다이라 그러는데 네. 그 배경 네.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언니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저는 당시 큰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교회를 갈 때마다 점점 불어나는 거는 죄가 점점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인도하셨던 목사님들께도 여쭤봐도 열심히 회개해라. 그래서 건 6개월 동안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언니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만나게 됐고요. 근데 당시 저희 교회는 너무 작고 또 이렇게 방석을 깔고 앉는 것도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고 예 그랬었는데 그곳에서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정말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것이 너무 신기했고요. 또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진짜 평생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죄가 진짜 흰눈같이 하얗게 씻겨진 것을 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교회가 정말 저를 양육시켜 주셨고요. 또 근간에 저희 강남교회에서는 지금 주일 예배를 2부제로 드릴 그 마음을 하나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마음을 받은 몇몇 이제 부인 자매님들은 진짜 교회에 나오지 교회를 떠나신 분들 아주 오래되신 분들도 저희들이 찾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자꾸 주시고요. 2부제를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또 그 모든 예배당을 하나님 가득히 앉히시겠다는 그 마음이 자꾸 들어서 비록 거절도 당하지만 저희들 마음에 참 기쁨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제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라 믿는다고 하나같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심지어 죽음 앞에도 죄사함을 못 받아 벌벌 떠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된 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지 그걸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쁘게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복인데 오늘 한국에 모두 이런 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한 자들을 이단으로 매도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경계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참 하나님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